그리고 이제 온라인 쪽은 그렇게 하고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어떻게 마케팅 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출강이잖아요. 네. 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밑에다 카톡을 카카톡 채널을 달아요. 오, 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상품하고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상품하고 서비스가 빠른 게 좋잖아요. 그렇죠. 쿠팡도 잘 된 게 빨라서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빨라야 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네. 저 말고도 베이킹 강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카카오 채널을 꼭 달아요. 메일보다는 채널이 더 빠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대부분 저한테 의뢰 들어오신 분들은 80%가 이제 하고 싶어서 의뢰가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안 놓쳐 제가. 안 놓쳐. 그래서 딱 오면은 이제 뭐 큰 데 같은 경우 뭐 한 달 프로젝트 뭐 1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 미팅을 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오프라인 기회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강의가 네. 듣고 싶은지 먼저 네.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강의안이나 네. 강의 계획안을 챙겨가죠.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를 부른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랑 저랑 맞는 거랑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뭐 기업이나 기관이나 네. 이런 분들도 카톡으로 연락이 오나요? 네, 다 카톡으로 옵니다. 메일로 안 오고?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노하우인데 네. 저의 노하우인데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컴퓨터로 찾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컴퓨터에 PC에 네. 카카오톡 깔려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블로그 보면서 카톡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일 같은 경우는 바로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언제 확인할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다 거의 그 선생님들도 다 카톡을 쓰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다 카톡으로.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굉장한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네,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해요. 원데이 클래스는 그러면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의뢰가 원데이 클래스 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제가 만들기도 하고 네.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원데이 클래스, 이제 키즈랑 네. 이제 성인반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외부 출강 수업이 좀 많아서 네네. 대부분 이제 그 원데이 클래스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시간이 맞으면 진행을 하고 네. 이제 대부분 컨설팅, 뭐 1인 카페 사장님들 컨설팅 네네. 그런 걸로 주로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게 있다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떤 걸 얻어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원데이 클래스는 네. 저랑 이제 고객님하고 딱 단둘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잘 잡으셔야 돼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원하시는 게 다 다르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했을 때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뭐 카페 사장님은 물론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 두 달 뒤면 미국을 가신대요. 그래서 미국을 왜 가시냐 이제 남편 네. 때문에 네. 가시는데 네. 미국은 파티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그쵸, 그쵸. 그래서 베이킹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듣고 나서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셨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1인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가서 만족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그분들한테 접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네. 코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만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성공률 어떻게 되세요? 오신 분들 한 네. 70% 80% 됐던 거죠. 직접 만나면 70-80%는 네, 다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이런 네. 센터나 이제 기관에서 온 거는 90%. 90%예요? 네, 90%예요. 왜냐면은 네.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쪽에서 먼저 니즈가 네. 있어서 온 거니까. 먼저 연락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생각이 반, 다 생각이 반 이상은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네. 어떤 왜 베이킹을 하시냐? 그 목적이 뭐냐 물어봐요. 네. 제가 먼저. 그러면은 네. 뭐 동호회 목적이다. 아니면 이거 하면서 좀 힐링을 하려고 네, 한다. 네. 목적들이 다 있으세요.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네. 이제 제가 강의를 만드는 거죠. 그 계약의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노하우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노하우. 네. 먼저 그분들한테 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네.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네, 제가 네. 먼저 물어봐요. 뭐 베이킹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와요. 네, 네. 그러면
아, 목적이 어떤 거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센터다 그러면은 네. 어 베이킹 이거 하셔가지고 뭐, 네. 뭐 봉사활동을 하시는 목적이세요? 아니면은 이걸로 해서 그냥 이제 홍보 또 네. 간단하게 하실 목적이세요? 네.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네. 그분들이 대답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빵 봉사를 할 거다 아니면은 홍보 우리 센터를 홍보할 거다. 네. 그럼 벌써 다르잖아요. 빵 그쵸. 봉사는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다르죠. 그리고 이제 홍보할 거다. 그러면은 홍보하려면 좀 이뻐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니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어,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네, 니즈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가 있을까요? 그, 네. 그다음에 네. 어... 결정짓는 한 방 뭐 이런 거. 결정짓는 한 방. 네. 어, 결정짓는 한 방이 있죠. 네, 네. 결정짓는 한 방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약간 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죠.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바로 대답을 하세요. 네. 가격이 안 맞아요. 어, 뭐 저희는 아, 케이크보다는 쿠키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방향을 확 틀어야 되죠. 어. 제가 잡으려고 하면은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격이 문제다. 그러면 네. 어, 어떤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신경 네. 쓰세요? 저희는 이제 빵이다 보니까 재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네. 재료 네. 비용이. 그쵸. 그래서 비용 부분이 조금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 말고 요건 어떠세요? 다시 제안을 드리는 어, 거죠. 다른 상품으로? 어, 다른 상품으로. 그럼 이제 그분이 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로 되는 거고 네네. 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 네. 제가 다른 제안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거의 한 80%는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좀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긴 어. 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강을 나가시면은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 출강료에 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그것도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마다 다르고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강사료 따로 네. 재료비 따로 해요. 근데 이제 뭐 학교나 이런 센터나 이런 데는 네. 뭐 따로 지원이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단위가 커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포함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만약에 뭐 가격을 조절을 해주시면은 약간 원재료 이런 데서 좀 저렴하게 네. 하시는 거예요. 그 조절을 좀 해서 다른 네. 상품을 권유한다거나. 네, 그렇죠. 아. 그 이제 1대1 코칭을 할 때 말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얼마만큼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이것도 뭐 기관이나 센터 뭐 이렇게 업체 같은 데서 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하시려는 목적이 반 이상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니즈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1대1 코칭 같은 네. 경우 이제 상담, 뭐 카페 사장님이나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카페 사장님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쵸, 그쵸. 온 거고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 이제 이걸로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네. 네. 그분들이 딱 저는 뭐 매출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들어봐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싶은지. 네. 그러니까 니즈를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 이분 같은 매출을 좀 더 높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네. 어떤 분 같은 안전성으로 조금씩만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네. 분도 계세요. 그런데 뭐 많이 높여야 되는 분들은 좀 매출 단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으로 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저는 그냥 커피 파면서 같이 파는 거냐 사이드 메뉴로 할 거라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어, 이분이 매출을 얼마만큼 높일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사이드 메뉴로 그냥 네. 가실 건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자세히 들어야 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1인 카페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난 매출을 10% 올리고 싶다. 네. 이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어 10% 근데 이것도 네. 좀 다른 게 이제 네.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알바생 두시는 네.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또 아니면 이제 사장님이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오시니까 네. 그러면은 10% 정도 올리고 싶다.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추천 상품들이 몇 개 있어요. 아 이런 상품 추가해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요즘도 있고 뭐 그 네.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 대상들은 또 이런 상품. 아, 이런 상품이 잘 나간다. 네, 이런 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또 어떤 게 앉아서 먹는 카페도 그쵸, 있죠. 그쵸, 예. 네, 이제 그런 상품들은 조금 이쁜 거. 아, 이쁘고 좀 비주얼 좀 괜찮은 걸로 하고. 테이크아웃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네. 좀 간편하게. 그러면 이게, 어,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다고 의뢰를 하면은, 그
그 카페에 뭔가 상품들을 보고서 부족한 상품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네,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 올리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50%? 네. 말씀드리죠. 50%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어디까지 가능해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규모가 있잖아요. 카페마다 그쵸, 사이즈 그쵸. 규모가. 네. 근데 혼자 하시고 막 하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네. 막 음료도 엄청 많으시고 네. 디저트도 벌써 많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은 50%는 혼자 안 되거든요. 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 상품을 해서 최대 요만큼은 매출이 나오신다. 여기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알바생을 쓰든 직원을 쓰셔가지고 매출을 올려줘. 혼자서 50%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를 올리는 데는 뭐 상품이 두 개가 추가된다고 하고 30% 50% 얘기하면은 뭐 다섯 개 추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추가되는 가짓수에 비례해서 이제 뭐 코칭비 그 올라가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상품당 얼마씩 받고. 아 결국 그 만들 레시피를 파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 카페에 구성 상품들이나 주력 상품을 쭉 보고서 여기에 뭐 보완제라든지 추가하면 좋은 상품들을 이제 쭉 보시고 아, 이런 거 추가하면 매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서 네. 그 레시피를 교육하시는 네, 그렇죠. 거군요. 레시피 교육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 고객들을 좀 대하는 방법들 좀 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뭐랄까 판매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듣고 나서 또 와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요구? 다음에 또 와서 또 수업을 들어야 된다. 네.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가셔가지고 진짜 잘 되길 빌어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분이 또 오시거든요. 네, 그쵸, 그쵸. 결국 또 오세요. 네네. 안 되면 안 오세요. 그쵸. 그래서 결국 잘 되길 원해야 되고 아, 잘 되길 빌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도 듣고 네. 또 가기도 했었어요. 가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셔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저랑 만들 때는 잘 됐는데 네. 혼자 할 때는 좀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잘 되길 비니까 네. 계속 연락도 오고 네. 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4년 만에 오신 거예요. 또 이전 한 대를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려를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라는 데서 안 됐어요. 네. 뭐 불만 갖고 찾아오신 분 없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하라는 데서 안 되면은 그냥 연락을 끊고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거고 그쵸. 잘 되면은 이제 또 도움 받으려고 네, 온다는 또, 말씀이시죠? 또 오죠. 네. 아, 결국 이제 고객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그쵸. 그런 구조군요. 그쵸. 그래서 네. 대부분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랜차이즈도 본점이 잘 돼야지 가맹점이 그쵸, 잘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가맹점이 어느 정도 잘 되면은 본점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해야지 네.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아, 모든 게. 그 이제 1인 기업 이제 엔잡 이런 게 이제 붐이 불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뭐 블로그도 조금 해보시고 네. 뭐 인스타그램 조금 해보시고 유튜브 조금 하다가 이제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좀 이제 지속 가능한 1인 기업을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네.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유튜브가 저는 안 됐잖아요. 이게 네. 지속하기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뭐 잠깐 했다가 이거 안 되네 네. 또 유튜브 하고 네. 유튜브 했다가 이거 안 되네 인스타 하시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채널만 많고 그쵸.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가 딱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로그가 잘 됐다 그럼 블로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블로그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스타가 들어가서 네. 인스타를 조금 키우고 조금씩 확장해 가야지 네.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걸 약간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약간 뭐 너무 이제 뭐 퀄리티에 신경 써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너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힘드니까 그쵸. 일단은 하는 걸 의미를 두고 해라. 약간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이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바로 고객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널 카톡 그게 저는 제일 빨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대부분 이제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거 문의 주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네. 메일이에요. 근데 메일은 속도가 늦어요. 네, 엄청 늦죠. 엄청 늦죠. 그러니까 네. 빨라도 뭐 4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은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딱 네.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수업 중에서 30분 있다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이 제일 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강의를 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강의로 제가 하기 때문에 네. 강의를 잘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이제 너무 급조된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실력이 없이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맞아요. 역시 본질은 이제 실력이다. 네, 네 실력이 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실력이 좋으면은 네. 다른 분이 또 소개를 시켜줘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문화센터 예전에 한번 문화센터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네.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연락이 오지? 왜냐면 그때는 블로그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네. 연락이 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로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중요해요. 네, 실력이. 작가님 그래도 그 학교 때부터 하셨으니까 네. 실력이 확실히 있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기업에 대한 준비가 20살 때부터라고 봐도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계속 이제 뭐 전문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전문성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이제 블로그로 네.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쓰면 되냐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기는 그냥 자기 일기거든요. 네네. 다른 분들이 오셔서 네. 이제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전문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쓰실 때 네. 자신의 전문성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네.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영어 강의를 하고 싶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영어에 대한 관련된 네. 강의 내용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적으시고 네.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뭐 이런 내용을 뭐 공부했다.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쓰셔야 되는데 영어 공부한 책만 이렇게 딱 펼쳐놓고 사진만 찍고서는 그냥 거의 기록만 하세요. 네, 그렇죠. 저한테 오래 오신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분들이 보고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셔야 되고 네. 대부분 정보를 주실 때도 방대하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방대하게 말고 딱 필요한 내용만 딱 주시면은 그분들은 네. 그 정보만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딱 필요한 정보만 주셔야 되고 네. 너무 방대한 정보를 주시면은 이분이 무슨 정보를 주시는 거지? 라고 네네. 많이 의아하세요. 그러니까 정보도 딱 정확한 정보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쓰지 말고 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를 이제 블로그나 SNS에 올려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엔잡이라든지 1인 기업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전업주부라든지 뭐 경력 단절이 됐다거나 네. 뭐 아니면 2030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2030 분들이 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학교나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내가 만약에 책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은 네. 작가님처럼 네. 책 리뷰 같은 거 블로그에 책 리뷰 같은 거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리뷰를 쓰면서 네. 이 책의 이제 장단점, 좋은 점 이런 걸 쓰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책을 만약에 책을 몰랐는데 여기에 이 장점이 있었네? 단점이 있었네?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네. 타겟으로 정확하게 그쵸. 잡고 리뷰를 쓰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방대하게 말고 세부적으로 네. 들어가셔가지고 글을 쓰는 게 네. 제일 좋아요. 작가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저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1인 기업가들에게 독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혼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그쵸. 혼자 결정을 하고 그쵸. 혼자 강의를 하고 네. 다 혼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또 책 읽고 끝내면 안 돼요. 사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자기 생각에. 그리고 생각에 투자를 하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아웃풋을 낼 것인지. 네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는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책을 읽고서는 이걸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인 기업가일수록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은 정말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바쁘실 거예요. 1인 네. 기업가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짬짬이 시간 내실 때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 이제 1인 기업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이날 일을 안 하면은 이 소득이 끊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일이 뭐 몰릴 때 확 몰리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좀 크잖아요. 네. 혹시 뭐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네. 뭐 많을 때도 많고 없을 때는 없는데 네. 이제 저도 이게 수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없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바쁠 때는. 네. 그러니까 몰아서 읽는 거예요. 조금 이제 널널한 시간대 많이 몰아서 읽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내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잘 된 달이 분명히 저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된 달도 있고 근데 이게 주기가 있어. 4년 네, 동안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됐을 때는 이런 게 잘 됐구나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잘했었구나. 네. 그리고 또 못한 게 있거든요. 그쵸, 그쵸. 못한 게 있으면 네. 내가 왜 못했지? 내가 준비를 못했었나? 아니면 그때 상황이 안 됐던 건가? 네. 그런 걸 자꾸 분석을 해야 돼요. 네. 분석을 안 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한 거를 또 적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글 같은 걸로 안 적고 저는 핸드폰 캘린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의한 날짜랑 시간 다 적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 저는 다 적어요. 강의한 시간 날짜에다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상황 있잖아요. 네. 느낌 상황 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적어요. 적어서 이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런 쪽으로 강의를 가게 되면은 이때는 컨셉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금 지나도 한 네. 번씩 보게 돼요.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때 잘 됐었구나. 이때는 안 됐구나. 네.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잘 됐때는 조금 나 잘 됐네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네. 잘 될 때가 더 중요해요.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내가 왜 잘 되는지 그때 네.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 내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성이죠. 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컨텐츠화 네.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문성만 있고서는 컨텐츠화를 또 못 시키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전문성만 딱 가지고 네. 그냥 그걸로 강의가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야 돼. 네. 예를 들면 뭐 네.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네. 뭐 인스타 그런 플랫폼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컨텐츠화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홍보할 때 뭐 저는 이런 강사예요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그쵸. 아니면 영상으로 이제 글 같은 거나 그쵸. 전문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컨텐츠화를 만드셔야지 네. 상품하고 이제 지식 같은 게 결국 그분들이 보거든요. 그거 보고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전에도 네. 그랬듯이 이제 네. 일자리 전쟁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일자리 전쟁이 끝났고 네.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전쟁도 끝났고 네.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네.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1인 기업 시대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으로 가지고 1인 기업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안 보시고 표면적인 것만 보세요. 막 갑자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떴다. 네. 그러면 이제 먹방만 하세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그분이 먹방을 떴는데 네. 자기도 먹방하면 떠실 줄 알고 먹방을 하세요. 그렇죠. 네. 자기랑 안 맞거든요. 그렇죠. 안 맞죠.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없죠. 많이 안 맞죠. 근데 네.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경우 패셔너블에 그래서 나 이걸로 하겠다 해서 또 그걸로 하세요. 근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하니까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딱 봤을 때 어 이분은 먹방이다. 어 이분은 책 리뷰다.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그분들만의 네. 전문성이. 네.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컨텐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텐츠화를 만든 다음에 전문성을 도입하시려니까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꾸 이제 컨텐츠화를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세요. 컨텐츠화를 만든 다음에 전문성을 입혀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많죠. 근데 그걸 가지고 컨텐츠화를 해야지 이제 그분들한테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도 그런 걸 보시고 나서 와 이분은 진짜 오, 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텐츠화를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문성 없이는 뭐 잠깐 어떻게 좀 짧은 시간 동안 뭐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네. 그게 아마 운이 잘 돼서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잘 안 돼요.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몇 년도 아니에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갑자기 이제 무슨 이슈가 터져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실력과 비례한다. 그렇죠. 실력이 꼭 있어야 돼요.